Hackers. 직장 생활은 5년 정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영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후배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일도 생기고 회의에 가면은 거기서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포커스톡을 보고 있지 않아도 자꾸 생각이 나게 돼서 혼자 따라하고 있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